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보령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을 찾아 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적극 지원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식당은 물론 해수욕장 인근 식당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시는 어려운 상인들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보령시의 홍보대사인 품바 가수 양재기 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홍보를 도왔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우리 소상공인 너무 힘들잖아요. 종이도 비어져지면 말려서 드시지. 네, 우리 전통시장의 모든 상인 여러분의 마음을 말리고자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령 전통시장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기 씨는 상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며 지역 식당의 음식을 먹고 소개하는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시대의 지역 식당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